안녕하세요. 고향 누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순대를 한번 야채를 넣고 한번 볶아 볼게요. 저희 아이들이 순대를 참 좋아해요. 근데 이게 순대를 먹다 보면은 좀 느끼하기도 하고 또 야채를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순대 볶음을 한번 맛있게 우리 함께 볶아 보실게요. 볶음을 하자 보니까 양념이 또 많이 들어가요. 마늘도 좀 들어가고 후추, 생강, 또 설탕 약간도 들어가고 간장도 들어가고 뭐 대파, 양파, 저희 집에 이제 텃밭에 있는 부추도 좀 들어가고 집에 냉장고에 있는 당근도 들어가고 고추도 들어가고 고추를 좀 매콤하니 한번 해보실게요. 그래야도 또 개운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은 도마를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도마를 쓰지 않아요. 그냥 가위로 하면 나중에 설거지도 좋고. 자, 한번 해보시게요. 먼저 식용유를 살짝만 붓고 이게 그냥 물 부어도 되고 저는 어제 이렇게 낙지를 데쳐 먹고 그 물을 저는 버리지 않아요. 죽을 쓰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불을 먼저 넣으면서 무엇이든지 오늘은 가위로 썰어 볼게요. 그냥 뚝뚝 이렇게 썰으세요. 여기 순대가 기름이 있기 때문에 식용유는 약간만 해주셔도 돼요. 불을 살짝 약하게 처음에는 마늘도 좀 드시고 여기에다가 생강가루도 좀 넣어주시고 후춧가루도 넣어주시고 설탕을 좀 넣어주세요. 얘들은 맛이 없으면 안 먹으니까 설탕을 한 스푼 반 정도. 그리고 여기다가 간장을 좀 불러주시고 이렇게 볶아서 익기만 하면 돼요. 이제 불을 좀 세게 해서
맛있겠네요. 야채도 곁들이면서 순대 먹고 나면 저희들이 좀 느끼한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무지를 먹게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야채와 좀 볶아주신 지금 여기다가 후추를 더 넣으셔도 되고 양배추를 넣으셔도 돼요. 애들이 좋아한 야채를 더 넣으셔도 좋습니다. 됐네요. 자, 이렇게 양념을 살짝 추가하고 야채를 추가해서 더욱더 맛있는 순대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